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사 김종우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간만에 브이로그 찍는 것 같은데, 위드 스터디. 함께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거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할 게 많죠. 수업 준비도 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모의고사 교정 볼거 있거든요. 모의고사 교정 보고, 남는 시간에, 우편 상식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한번 한 30분 동안이지만 한번 힘들어 보겠습니다. 제 서재로 오시죠. 제가 또 애플바 아닙니까? 애플 그다음 워치 그다음 이어폰 아이패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신혼부부들이 많이 한다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와 크레마 기가 막히죠?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그리고 당 떨어질까봐 이렇게 쿠키도 그래서 이케아에서 산 초코 쿠키입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사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이제 모의고사 교정을 다 봤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든 후에 이렇게 교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싹. 지금 한두 문제 정도 변경사항이네요. 이거 이따가 이제 컴퓨터로 이거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 공부는 여기까지 했고요. 아, 딱 30분. 딱 30분. 30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 하는 우편 상식 한번 작년 기출문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거 관련된 거 한번 30분 동안 암기 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유산소 책 회사에서 제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하고 1시간 가까이 같이 공부해봤네요. 공부했죠, 여러분도? 네, 30분 한국사하고 30분 우금했는데, 오, 우금이 시간이 훨씬 빨리 가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계리 수업, 그렇죠, 유상통 수업 또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하고 힘들죠? 힘들어도 꼭, 꼭,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우리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